마음에 든다. 여기는 그러니까 천에 40 중에서 괜찮은 편. 여기 하늘 보여서 좋다. 하늘 뭐, 나 도로에서도 보여요, 하늘은? 아니요, 집에서 보면 감각이 달라요. 여기가 살짝 꺾여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살짝 꺾여있긴 하지만, 크기 자체, 일단 건물 자체가 깔끔하고, 못 빼. 빌트인인 거죠? 네, 못 빼요. 지금 여기 옷장도 못 빼고, 이거 붙어야 되는 거 나사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건 빼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상은? 아, 그래요? 근데 빼서 둘 곳이 있으면 똑같이. 근데 있는 게 낫지 않아? 난 책상에 필요가 없어. 뭐 해야지? 화장실에 창문은 없고. 창문 없어? 화장실에 창문 없어. 근데 바로 창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화면이 있겠다. 3m랑 여기가 얼마라고요? 사람이? 3m랑 3m 40. 그러니까 500에 45는 돼요. 관리비 6만원. 1000에 40도 되고 2000에 30도 잘하면 될 거예요. 여기가 3m하고 3m 40 거의 3m 50 가까이 되니까 방도 많이 큰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신대명역하고 구디역하고 둘 다 도보 한 10분? 그러니까 아까 900m 떴으니까 그러니까. 도보 한 10분? 아까 1km보다는 100m 줄어들긴 했어요. 나 깔끔했어. 맞아. 45역? 45? 45에 관리비 6. 근데 자 여기 보지 마시고 네. 보지 아니 그냥 뒤돌아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아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됐어요? 없는데 네, 됐어요.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